안녕하십니까. 이기적인 실용 글쓰기의 저자 김정원입니다. 자, 오늘은 이그 실용 글쓰기 책의 전체적인 구성과 함께 실용 글쓰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와 그 다음에 접근 방법, 요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실용 글쓰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강의라 그래야 되나,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꼭 지켜주시면서 이걸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 실용 글쓰기 자체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을 위해서 실용 글쓰기가 어떤 시험인지, 그 다음 또이 책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먼저 1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2부에서는 각각의 기출문제 중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좀 다뤄보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또 구체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에 대해 좀 집중하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실용 글쓰기를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든 혹은 재시험을 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든 먼저 꼭 한국 실용 글쓰기 협회에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기출 문제란이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기출 문제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예시 문제가 두해 분량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두해 분량을 꼭 클릭하셔서 출력해서 꼭 풀어보시고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용 글쓰기라는 시험 자체가 범위가 상당히 넓고 또 여기 있는 예시 문제들만 가지고 접근하기는 약간 어렵다. 왜냐하면 그만큼 국어 시험 치고는 다방면에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디가 부족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사실은 방향이 제대로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실용 글쓰기는 기출 문제가 외부로 공개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예시 문제만으로 여러분들이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고 또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1교시 90분, 그 다음에 2교시 90분에 맞춰서 꼭 풀어보시고,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을 꼭 이제 들으셔야 제대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또 자신이 어떤 영역이 부족한지, 앞으로 또 어떻게 시험을 대비해야 될지를 파악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일단 기출문제를 무턱대고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왜 풀어보냐, 이런 부분들보다는 시험 자체가 약간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일반적으로 국어 시험에서 잘 다루지 않는 공문서 영역이나 또 주관식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아, 지금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또 어떤 이론을 좀더 내가 보충을 해야 되겠구나에 대한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풀어보시고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실용 글쓰기 시험에 대한 간략한 이제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시험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한번 체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게 책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서 저랑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제 문항수가 전체적으로 객관식 50문제, 주관식 10문제, 이렇게 총 60문제가 출제가 되고, 배점은 각각 객관식이 400점, 주관식이 600점이 됩니다. 문제는 주관식에 대한 배점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또 글쓰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부담감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용 글쓰기에서 출제되는 주관식 문제를 창의적으로 접근해서 글쓰기의 형식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좀더 정리를 하는, 좀잘 나와 있는 것들을 잘 표현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거부감이 좀 덜하실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부분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관식 부분에 대한 배점이 상당히 높다는 점.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어 문제에서 잘 다루지 않는 직무 글쓰기 영역들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된다. 총 30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 책에도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각 어떤 문서의 형식마다 어떤 특징들이 있고 또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만 문제를 푸실 때좀 거부감이 덜합니다. 이 실용 글쓰기 시험을 치신 분들은 시험이 어렵다고는 많이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라기보다는 좀 헷갈린다 혹은 까다롭다,
그런 생각들이 이제 왜 들게 되냐면 우리가 접해보지 않은 생소한 문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드는 생각들은 아, 이 문제가 도대체 어떤 문제인지를 잘 모르겠다. 이게 국어 시험인가?에 대한 의문을 계속 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맞고자 하는 이 점수들이 거의 750점 또 700점에 준하는 점수를 획득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주관식에 좀 집중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점과 또이 공문서 파트에 해당되는 직무 글쓰기를 상당히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실용 글쓰기 처음에 이제 제가 강의를 이제 나가보면요. 대부분 학생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 어휘나 어법에 상당히 무게비중을 많이 두시고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국어 시험이 가장 이제 대부분의 이제 앞에 있는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을 다루고 있냐면 그 어휘나 어법 관련해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 이게 마치 실용 글쓰기의 전부인 양 그렇게 오해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실제 준비를 하실 때 우리가 어휘 어법을 하는 것보다는 주관식의 무게 비중을 두고 좀 많이 연습을 해보시는 게더 필요할 거고 또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어휘 어법이나 어떤 합법 글쓰기보다 또 공문서 파트는 모르면 못 푸는 문제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시간 배분에 대한 문제들을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 시험을 쳐보신 분들은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시험장에 가시면 왜 그러냐면 지금 1교시에 특히 그런데 객관식 50 문제를 풀고 나서 단답형 5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실제 시험의 성격을 이해하고 있고 또 주관식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분들은 이 단답형이 크게 부담이 안 되실 테지만 시험을 모르시고 또 처음 치신 분들은 객관식만 해도 되게 부담스러운데 주관식이라는 이 압박감 때문에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다못 쓰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금방 또 말씀드렸다시피 주관식 문제에 대한 배점이 상당히 높다면 우리가 뭐 문제를 거꾸로 풀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객관식을 최대한 빨리 풀고 또 주관식을 빨리 풀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텐데 일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또 연습을 많이 해보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관식에 대한 올바른 접근 방법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된다. 또 그렇다고 주관식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객관식을 배제하고 간다면 당연히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00점, 750점에 준하는 점수를 맞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거 두 부분 다 가지고 가되 일단은 조금 주관식에 좀더 집중하는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일단 전해주고 싶어요. 이 책은 제가 현장에서 강의를 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부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제일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에서 파트를 나눴고 또 실용 글쓰기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출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잘안 보이시죠? 책에서 같이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목차에 있는 건데 어휘어법 파트와 글쓰기 파트와 합법 파트를 이렇게 제가 나누어서 여기에 각각의 많이 출제되는 빈출 유형을 분석을 해서 거기 안에서 문제 유형을 나누어 봤어요. 어떤 식으로 나누어 봤냐면 제가 지금 이게 실용 글쓰기 기출 예시 문제에 올라 있는 가형을 여기다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여기까지가 보통 어휘 문제가 나오고 6번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는데 대부분 요 파트 안에서 돌고 도는 문제들이 이 앞쪽에 있는 제가 혼동하기 쉬운 단어, 맞춤법, 문장 성분 간의 호응, 문맥적 의미, 단어의 관계, 우리말 답지 않은 표현, 단어의 의미 중복, 외래어 표기법, 부사어의 호응이 많이 출제가 되더라.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아, 이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 단순히 내가 어휘만 외우고 맞춤법만 외운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접근할 수가 없구나. 쉽게 풀어낼 수가 없구나.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객관식을 상당히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된다면 이 문제를 적어도 1분 안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또 1분보다 또더 적은 시간에 해결을 해야만 주관식에 많은 시간을 또 넘겨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의 유형에 맞게끔 접근하는 방법들을 제가
이 핵심 이론 안에 다 적어놨습니다. 아, 이건 이렇게 접근하세요. 또 이건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여기서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어휘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가 팁을 다 달아놨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이론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아, 이거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공문서 파트도 제가 뭐 기사문과 뭐 강고문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공문서 파트 안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아, 이 영역 안에 범주에다 이제 좀 임의로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때좀 헷갈릴까 봐 여기 안에 여러 가지 문서들이 나오는데 이 문서들의 각각의 성격과 또 이것들을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아, 이건 어떤 문제야? 광고문에서는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지? 그 다음에 계약서에는 아, 계약의 목적이 이거고 그 다음 계약서의 양식 자체에 대한 구성은 이렇게 또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문제들이 객관식만 나오는 게 아니고 주관식도 출제가 된다면 거기 안에서 계약서의 제목은 어떻게 적어야 되고 거기 밑에 다음 항목의 구체적인 또 내용은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사실 알고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 안에서 이렇게 범주화만 나눠 놓은 게 아니고 기존의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대표 유형의 문제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따가 2부에서 제가 이 문제들의 좀 중요한 문제들 위주로만 제가 풀어드리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풀고 저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저렇게 풀고 아 비문학이라는 게 이런 영역에서 나오고 또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제가 연습을 할때 어떤 부분을 잘못하고 있고 또 어떻게 풀어야만 빨리 정확하게 풀수 있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전체적인 틀에 맞춰서 실전 모의고사를 4회 분량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실전 모의고사는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지금 홈페이지에 제시된 두 개, 그러니까 가형, 나형, 뭐 임의대로 나눠 놓은 거지만 이두회 분량의 기출 문제밖에 없는데 기존에 또 출판됐던 교재들 중에 기출 문제가 한 4회 분량이 공개된 게 있었고요. 또 홈페이지 에서 지금 이제 올라와 있는 가형, 나형 말고 이전에 올라왔던 예시 문제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거기에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고 대부분 이렇게 출제가 되면 답이 이렇게 나오더라를 분석을 해서 한 5개년, 한 10개년 크게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시중에 공개되지 않은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이 문제들, 또그 다음에 시험을 보고 오신 분들, 또 저도 실제 시험장에 가서, 아, 이런 문제들이 시험을 쳐보고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니까, 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문제은행 식으로 출제가 된다고 하지만, 실용 글쓰기 역시도 계속 문제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 또 새로운 영역들이 계속 추가되는 상황에서, 이게 딱 고정돼서, 아, 1번에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2번에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라고 딱히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의 모든 문제 유형을 다 알고 있어야만 시험장에 가서 당하지 않는다. 네. 제가 그 틀에 맞춰서 모의고사를 각 영역별로 여기 있는 이 모든 영역들을 다 담아서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심 이론 안에서 다루지 않은 여기 이론과 관련된 부분들도 모의고사에 들어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러면 거기 그 문제, 해당 문제에 대한 이론은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제가 사실 이그 책을 만들면서 이제 일정 부분 포기한 부분, 포기했다기보다는 상당히 많이 축소한 부분들이 뭐냐면 핵심 이론에 관한 분들이에요. 이론이 너무 방대하고 또 실제로 기존에 나왔던 이론서들을 보면 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이론들을 설사 다 안다 하더라도 실제 문제를 풀려고 보니까 문제 적용이 잘 되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거꾸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알고 역으로 그거에 해당하는 이론을 공부하는 것이 또 시간상으로 또 많은 시간을 실제로 투자하지 않는 시험이다 보니 여러분들이 한 달씩 이렇게는 공부를 잘안 하시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한 2주, 3주 요 정도의 어떤 시간을 할애했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해서 제가 모의고사를 만들고 나서 이 뒤에다가 해설 안에도 필요한 이론들을 이렇게 좀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만 딱 풀고 아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니까 이것만 외우면 돼 이렇게만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여기 안에 이렇게 이론들이 있는데 이 이론들을 또 간과하고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 이론들도 같이 외워주시고 또 하나.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만약에 어떤 답이 2번이다. 그렇게 나오면 2번만 이게 틀렸으니까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이 선지들을 계속 가지고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맞는 답 혹은 틀린 답만 골라서 내고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니고 맞다면 이게 또왜 맞는지, 틀리다면 또 이게 왜 틀렸는지, 그 다음에 나머지 선지들이 맞다면 어떤 이론에 기반을 해서 이렇게 선지가 나온 것인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가장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크게 봤을 때각 파트별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 또 거기에 따른 방법론, 거기에 따른 이론, 핵심 이론들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점. 또 하나는 이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 있던 이 대표 유형들을 가지고 여기에 어떻게 이걸 적용해서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 또세 번째는 해설을 가지고 부족했던 이론들이나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면서 다시 돌아가서 내 실력을 점검하는 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책한 권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서 적응력을 높였을 때 여러분들이 좀 시험하고 가까운 문제들, 좀 시험하고 좀 많이 익숙한 문제들을 좀 다뤄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좀 적응력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용 글쓰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제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딱 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책을 풀어보고 또 책을 좀잘 활용하셔서 기존에 있는 그 예시 문제와 빗대어 보고 또 주관식 문제도 답안을 빗대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어내면 또 가장 큰 도움이 될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문제 속에 답이 있다. 왜? 그 이론서들의 수많은 그 방대한 양들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그 이론을 외우고 준비를 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개념들을 머릿속에 집어넣는다 해도 그것들이 실전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을 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어떤 당황 그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고 또그 당황감을 줄여야만이 우리가 주관식을 풀때 쉽게 또 접근을 할수 있으니까 그런 식의 접근이 필요했었다. 그래서 이기적인 실용 글쓰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홈페이지에 공개가 된 것,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나와 있지 않지만 예전에 공개된 기출 문제, 그 다음 시험장에서 제가 풀었던 최근에 있는 문제 트렌드를 일단 담아서 기출 문제를 다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실용 글쓰기 자체가 나오는 그 방대한 예전에 이제 출판이 되었던 그 기본적인 이론서가 있습니다. 한 400페이지, 500페이지에 준하는 이론서를 다 분석을 해서 이 기출 문제의 유형이랑 맞춰봤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나올까, 또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 또 실용 글쓰기는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출제자들이 어떤 식으로 내는 것을 선호하느냐까지 분석을 해서 또 여기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문제들이 계속 바뀌고 있고 기존 문제들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그대로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최신의 트렌드를 반영해서 조금씩 변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담아낼까? 이세 가지를 다 포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나온 것이 바로 기출에 가장 가까운 모의고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이 책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용 글쓰기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공문서 파트도 여러분들이 몇 번만 풀어보시고 또 공문서의 목적이라든가 실제 내용이라든가 가장 기본적인 이론만 좀 익히고 있어도 문제를 푸는데 접근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다만 그 정확한 답을 골라내기 위해서 어떤 포인트들의 주안점을 두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회불량의 문제를 혹은 또 사회불량의 문제와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된 문제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푸시면서 계속 문제에 대한 적응력, 그 다음에 중요 이론, 체크,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차곡차곡차곡차곡 올라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원하시는 점수를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기출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또그 다음에 이 책을 풀어보신 후에 다시 기출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보시고 거기에서 또 이렇게 안 나왔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과 잘 취합을 해서 이론들과 잘 연결을 시켜서 또 해설들과 잘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답을 찾아 나가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1부에서는 전체적인 개괄적인 설명과 실용 글쓰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 또 애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2부에서는 실제 기출문제, 여기 핵심 이론에 나오는 중요 문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또그 문제들을 또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뒤에 영상을 또 구체적으로 좀 봐주시고 좀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1부를 하고요. 마치고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용글쓰기의 저자 김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